이 새우가 안 짜면 자식 골탑답이었고 맛이 없어. 그렇죠. 전국 새우젓 생산량의 60~70%를 차지하는 임자도 미네랄이 풍부한 갯벌 덕분인데요. 임자도 이 신안에서도 임자도의 뻘이 그렇게 좋고 유명하고 우리 신안 뻘이 어디 가도 1등이다요. 그래서 이 새우젓이 맛있고 생선도 맛있고. 천혜의 자연이 주는 선물로 가득한 섬 임자도. 풍요로운 그곳에서 마음까지 넉넉했습니다. 예. 네, 이번에 저는 임자도가 내어주는 풍요로움에 몸도 마음도 재충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여행의 힘이 아닐까요? 그럼요. 네, 여러분 이번 주말 임자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구씩! 야, 그 민어를 보니까 야, 이거 가서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잡기에 너무 무거운데. 아니, 근데 민어가 무지하게 비싸요. 아, 그렇군요. 맛있고. 어, 진짜 네.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러게요.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자기랑 똑 닮은 걸 소개해 주겠다고, 조정식 아나운서가. 무슨 소리세요? 저랑 전혀 다른 걸 소개해 드릴 건데. 네. 신데렐라의 호박 마차. 정말 동화 속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호박이 이만, 이만하대요. 호박 무게가 보니까 제 몸무게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서프라이즈한 호박 크기. 지금 확인하시죠? 네. 몸무게가 똑같으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랑은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어머, 이거 뭐죠?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크기. 상상을 초월하는 초대형 슈퍼 호박을 아십니까? 호박이? 어머. 아,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슈퍼 호박이 있다는 경남 의령의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우리 동네 민물 호박. 엄청 커.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슈퍼호박은 이쪽에 있습니다. 응? 어디가? 자, 드디어 슈퍼호박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오, 크다. 일반 호박과는 차원이 다른 크기입니다. 진짜 슈퍼호박입니다. 오. 언뜻 눈으로 보기에도 어린아이보다 두 배가량 큰 몸집입니다. 어머. 아유, 올라타네, 올라타. 올라타. 장난감이네, 장난감. 그 둘레만 해도 무려 2m에 달하는데요. 2m. 어머나. 이야, 아버님, 호박보다도 날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 호박하고 비슷하게 나가야 이 체면이 셀 건데. 예. 힘을 아무리 많이 줘도 이 무게가 더 안 나가네. 호박이 더 무거워? 호박을 키운 사장님의 몸무게는 50kg. 네. 그렇다면 과연 슈퍼 호박의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요? 네, 사장님보다 무려 25kg이 더 나가는 75kg. 여기 있는 기운을 호박인데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이야. 일반 호박의 30배가 넘는 크기. 이만큼 자라는데 두세 달밖에 걸리지 않아요. 아니, 위에 있는 게 늙은 호박이잖아요. 짧은 것이 하나. 이래서 금이 넣어라. 금이 넣어라. 도깨비 나올래나? 진이 넣어라. 진이 넣어라.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50만원을 호가하는 슈퍼 호박의 속살이 공개되는데요. 서서히 드러나는 황금빛 좋은 자태. 겉모습도 속모습도 슈퍼급입니다. 그러네요. 일반 호박보다 덩치부터 크고, 예, 첫째는. 두 번째는 육질이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육질이 두껍기 때문에 주로 액기스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슈퍼 호박의 씨앗입니다. 예. 씨앗부터 다르죠. 슈퍼 호박의 씨앗, 일반 크다. 호박보다 두 배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호박 씨도 크네. 이거 깔라면 힘은 많이 들겠어. 이 슈퍼 호박을 처음 재배한 건 8년 전입니다. 국내 종자를 사용해가지고 슈퍼 호박에 도전해봤습니다만 잘 안 돼가지고 태화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직접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종자를 구해서 슈퍼 호박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이 호박이 말 그대로 복덩이입니다. 제게는 제 인생에서는 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국 박하축제 한마당에서 대상을 세 번 연속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덩이라고 말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제게는 유일한 복덩이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슈퍼 호박만큼 인기를 얻고 있는 호박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알록달록 색동옷을 입은 관상용 호박들인데요. 귀엽네요. 신기한 생김새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게 호박이에요? 세계 각국에 있는 색동 호박들은 다 정말 자랑은 다르죠? 지금 세계 각국에 다녀오면서 저한테 최고의 선물은
호박 씨앗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지인들이 한 가지 두 가지 갖다 준 게 지금 한 100여 가지 되어가지고 오늘날 이 세계 각국의 색동